예, 수락산, 불암산 등산 안내도가 있고요. 아, 수락산 제8 등산로 있고, 아, 동막골입니다. 동막골. 아, 당곡의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해서 오늘은 아무튼 정상을 뭐 찍을지 안 찍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늦게 전화가 된 지인과 함께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 보면 수락산에 보면은 네, 절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 도안사, 송암사, 두선사, 수암산, 네, 각종. 그리고 또 서울 둘레길이 있고요. 불암산, 수락산 연결하는 둘레길이 있습니다. 한번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돈사 석 3종 불상. 저기에 도선사 석 3종 불상입니다. 아주 한국 불교계는 미얀마의 민주화를 기원합니다. 예, 저도 미얀마의 민주화를 지지합니다. 빨리 쿠데타 사상자들을 척결돼 가지고 다시 평화로운 미얀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이들 지금 수락산 길 넘는 데로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락산에 이렇게 바위가 많아가지고 등루를 벗어나면 이렇게 무지하게 빡셉니다. 수락산은 바위산이라서 아무튼 이렇게 등산로를 벗어나면은 물론 사람은 다니지만 거의 잘 다니지 않는 길입니다. 아, 여기에 암자가 하나 있습니다. 아, 이제 바위와 바위 사이에 이렇게 암자를 짓고, 스님이 거주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주 능선을 만났습니다. 예, 아까 길 없는 곳으로 해서 와가지고, 이 앞에 보이는 산이 불암산입니다, 불암산. 예, 불암산도 엄청 좋은 산입니다. 아, 태릉선수촌이 불암산 뒤편에 있는데요. 예, 운동 그 선수들이 많이 체력 단련 하러 오는 게 불암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앞에가 바로, 예, 노원구입니다, 노원구. 상계동. 중계동 뭐 해서 쭉 이렇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원구 다음에 저거 진짜 강북구를 해서 저거 지금 남산이 보입니다. 남산. 남산타워가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면은 관악산입니다. 관악산. 관악산도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같이 오신 분도 그러고 저도 컨디션이 좀 뭐 썩 좋지도 않고 또 시간도 지금 빡빡하고 그래서 정상은 안 받고 중간 봉우리만 한번 받고 하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저 앞에 수락산 코끼리 바위도 있고 또 정상 쪽이 저긴데 오늘은 정상까지 안 가고 그냥 원점 회귀 방식으로 해서 당구기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아, 지인분이 몸 상태가 좀 요새 좀 많이 지금 안 좋으시다 그래가지고
아, 조금 저 가다가 좀 따뜻한 거 찾아서 예, 간단하게 행동식 좀 먹고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저 멀리 북한산, 도봉산, 사패산 예, 앞에 수락산까지 해서 아주 훤히 잘 보이고 있습니다. 예, 어제 천마산에서 봤던 예, 도봉산, 북한산이 예,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 앞에 아까 말한 대로 불암산도 있고요. 이 수락산은 바위가 많은 산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산 높이에 비해서 악산입니다. 악산. 예, 소나무도 많고 예, 바위들도 있고 예, 암늑미가 넘치는. 그래서 도봉산의 제2의 도봉산이라고 합니다. 아, 도봉산 한번 당겨 볼게요. 아, 도봉산 예, 자원봉도 보이고 예, 신선대 예, 다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 사패산 예, 북한산 대군대 인수봉도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 좋은 명산들입니다. 아, 이렇게, 예, 바위와 바위 사이에 바람 안 부는데 지금 햇볕 좀 드는 데서 자리 잡고, 아, 점심 겸 해서 이렇게 행동식으로 아까 준비한 그 순대하고 또 소세지에다가 예, 제가 가져온 잣술 그리고 예, 지인분인 이동 막걸리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먹으려고 합니다. 산에서 뭐, 많은 음주는 안 좋지만 이게 추울 때는 한두 잔 먹는 좋습니다. 추위도 좀 가시게 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예, 맛있게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순대가 아주 진짜 맛있습니다. 아, 이 앞에 있는 절이 아, 수락산 용구람입니다. 용구람. 아주 진짜 험한 바위지대에서 이렇게 절이 용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렇게 부처님이 있고요. 아, 수락산에서는 이쪽으로 용구람으로 많은 불교 신자들이 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앞에 비둘기가 있는데요. 날아가지 않는 것 같고는 어디가 지금 다친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배고파서 그런 건지 도망가지도 날아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아유 정신없이 먹느라고. 하긴 짐승들도 겨울 되면은 참 먹이 구할 데가 없고. 근데 도망가야 정상인데 이거 어디가 뭐 이상 있는. 아유 날아갑니다. 아 날아가네요. 아 배가 고팠어. 아 이거 항림사입니다. 항림사. 에, 수락산 항림사입니다. 아. 항림산은 아주 유명한 절입니다. 아, 털을 참 잘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거의 이제 하산을 했습니다. 당국에 가서 식사를 따뜻한 국물에다가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인분과 반주 한잔 겸해서 이렇게 보면 항림사 연역이 나왔는데요. 1300년 전 신라 문부왕 672년에 원효 대사께서 창건하여 그 고려 공민왕 때는 나홍화상께서 일신 중수하여 기도와 수사대령으로 그 해명을 이갔으나 불행스럽게 조선선조 30년 서기 1590년 정유병하로 소실되었던 것을 인조 2년 서기 1624년에 무공화사께서 칭서하였다. 그에도 여러 차례 보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곳은 나한 도량으로 유명하며 조선 초기 봉하는 약사의 레벨이 오셔서 이곳에서 기도를 봉한 모든 손이 성취한 영음 도량을 알려졌다. 그래서 이게 항림사가 아주 유명한 수학산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종교를 지금 무교입니다. 무교지만 아무튼 이렇게 산에 와서 이렇게 또 사찰에 이렇게 들면은 참 경건해지고 또 이렇게 한 번씩 한번 절도 하고 그럽니다. 법당에 들어가서 절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깥에 서서 이렇게 주선 합장을 하고 이렇게 절을 합니다. 앞에 가는 지인은 저하고 오래된 산행을 통해서 산후가 된 산행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여 년도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래도 1년에 많이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몇 번씩 산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